잠깐만요. 그리고 이게 기능이 많더라고요. 얼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게 있는데 키스미라는 어플이라. 오 완전 발그레. 이거 완전 장난. 완전 한껏 취한 거 같네요. 팝. 아, 팝 괜찮네. 팝. 좋네요. 여기에 이런 것도 있고. 아, 이거 좋네요. 아, 이거 무대 이렇게 하고 올라가면 되겠다. 그냥 브이앱으로 생방송 할까요? 무대. 눈 메이크업 안 해도 되겠는데. 됐네. 푸들도 있다. 아, 이런 것도 있네요. 옆에서 막 웃네. 웃지 마. 뭐야, 이거. 저 수염 길러볼까요? 한번 수염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새 마구 들더라고요. 그런 게 있어요. 제가 눈썹이 사실 좀 연한 편이어가지고, 스태프분께서 저그 눈썹에 좀 펄이 날수 있는 그런 제 약간 그런 걸 사주셔가지고,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눈썹을 좀 발랐어요. 그랬더니, 모르겠어요.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없는 것 같기도 하고, 아직 막쓴지 얼마 안 됐는데, 약간 좀, 이런 데나 이렇게 턱 주변에 발라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께 새로 컴백할 때는 한번 그렇게 진짜 남성미 넘치는 모습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아, 정말 너무나도 반갑네요. 수염 절대 반대로. 전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어져요. 꼭 하고 말 거야. 하지 왜. 수염 안 돼. 수염 너무 농담이에요.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. 네, 이게 끝이 아니니까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. 네. 목소리만 좀 바꿔볼래요. 잠시만요. 적용 중? 지금 나오나? 한번 소리 좀 켜보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라디오 모드다 이거 아니야. 아 됐다. 로봇 안녕하세요.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이 많이 했겠지? 식상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너무 좋아. 나 죽었어라면 죽으면 안 돼요. 저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요. 이런 여름까지만 버텨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조만간 봬요. 알겠죠? 오늘 말 잘해서 되게 기특하죠? 제가 말이 늘었어요. 근데 컨디션이 좋으면 말 잘하는데 모르겠어요. 또 이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. 갈게요. 안녕.